여기 보이시죠? 소양강 꼬부랑길. 네, 소양강 꼬부랑길. 꼬부랑길 보여드리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표지판 보이시죠? 석현리, 옹진리. 우측으로 가면 수인리. 여기에 전망대 쉼터가 있습니다. 관광 안내소 있고요. 지금부터 고브란길 시작.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작은 아니지. 저 수인리도 다 꼬부랑길인데. 웅진리 꼬부랑길 시작점입니다, 여기가. 웅진리. 저희가 사는 동네입니다, 웅진리. 가구 수는 많지 않지만, 실제 웅진리 면적은 굉장히 넓습니다. 이 아래에 낚시터가 있고요. 여기는 쉼터입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는 곳. 이따가 소양호가 넓게 보이는 곳에 가서 소양호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길가에 안내판 보이시죠? 관광 안내판. 제사땅골 을지전망대 양구선사박물관, 양구백자박물관. 가는 길. 여기서 양구읍까지 14km입니다. 꼬부랑길로. 송호향 식장도 있고요. 여기가 삼명산 입구입니다. 우리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홍진리 마을. 자, 이제 마을 입구를 지나서 가 많이 다니십니다. 여기 호수 보이시죠? 호수가 꽤 넓게 펼쳐져 있죠? 여기 고깃배도 있고요. 어부들이 배를 띄워놨습니다. 여기가 낚시터, 낚시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 지금 비가 많이 안 와서 물이 좀 많이 부족합니다. 영상을 보고 앞으로 좀잘 맞춰봐. 여기 꼬부랑길 약간 오르막길이죠,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가면 앞이 탁 트인 전망이 굉장히 좋은 호수를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5월에 산만 쳐다보고 이 길을 그냥 운전하고 계속 가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자, 여기 잠깐 쉬어갈 데가 있습니다. 이해인동산에 가서 세우시죠. 저기 좀 보고, 이해인동산 보고 갈까요? 여기 이해인 시동산.
앞에 호수 보입니다. 여기 또 전망대가 있거든요. 오버랑 길에서 가장 전망이 더 좋은 호수 뷰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에요. 포터존도 설치되어 있죠. 소나무 그늘에서 캠핑하는 사람들도 있군요. 여기는 쉼터 정자입니다. 화장실이고요. 여기도 조그마한 쉼터네요. 여름, 지난 여름 내내 여기서 텐트 치고 있었던 두부 있었지. 굉장히 더워가지고 거기 와서 아주 시원한데 여름 날씨도 그냥 올 여름도 굉장히 덥다고 확실히 여기 호숫가라서 시원해 바람이 정말 길이 꼬불꼬불합니다. 그래. 가보람 길답게 강원도 운전을 해야 되는 길. 강원도는 커브가 너무 많아서 저기 고개도 많고. 강원도 운전이 뭔지 알아? 뭐야? 중앙선 무시하고 가는 거. 중앙선 막 밟으면서 가는 애들 보면 저 강원도 운전이다, 강원도에서 왔나 보다 이래. 커브길이 많은데도 운전했거든 그래가지고. 요 아래쪽은 춘천에서 양구까지 운행되는 여객선은 아니고 유람선. 유람선 선착장이에요. 이 위로 이렇게 둘레길 조성을 한다 하더라고. 지금 조성하고 있는 중인가 봐. 여기 둘레길. 우리 맛집 소개도 할까? 밤나무집. 매운탕이 맛있고 송어회와 향어회가 맛있는 밤나무회집. 여기서도 아직 양구 읍까지 8km나 되나봐. 오브랑길은 이제 거의 다 끝나가죠. 오늘 양구 장날인데.
서편인가? 어, 여기는 아직 벚꽃이 있다. 서편이. 여기 밤나무집. 밤나무집 있고. 어디가? 밤나무집 가고 싶어. 돌릴까? 밤나무집 가서 회 먹고 싶다. 자, 다시 고브란길 입구 쪽을 향해서 되돌아갑니다. 여기가 고브란길 입구에서 가장 볼만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망대 쉼터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나무 숲이 아주 근사하죠. 꼬맹이들 때문에 심심하진 않겠네. 예. 네. 아까 그 어린 애들 이렇게 가족이 데리고 왔는데, 한 시간 놀다 갔어요. 이리 와. 쉼터 내부를 보겠습니다.
아이. 핑크도 약간 낡은 색 있잖아요. 자, 꼬부랑길 그 소양강 쉼터 그 사장님의 쉼터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해야 돼, 멋있게. 아, 여기 웅진리 그 전망대 쉼터는 그 꼬부랑길 15km 구간 중에서 중간쯤에 있어요. 그리고 아주 전망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언제 그 시간 되시면 한번 방문하시면 아주 만족하실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와야 돼요. 아, 그런가요? 아, 이 사장님 인물도 멋있고 여기는 정말 꼭 한번 와봐야 될 만한 그런 장소 같아요. 예, 각 뭐 각지에서 오시는 분들 만나서 얘기하고 하는 게 참 즐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특징이 아주 그 밖에서 전망대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호수를 그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게 아주 좋고, 소나무가 우거져서 네. 항상 더울 때도 그늘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죠. 자전거를 타고 오시거나 아니면은 오토바이 또 자동차로 드라이브 코스도 그 방금 보셨지만은 굉장히 아름다운 꼬부랑길을 천천히 가면서 호수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코스입니다. 뭐 저기 저 잘생기진 못했지만 우리 이쁜 강아지들도 있으니까 많이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가 포토존입니다. 지금은 완전 역광이라서 좀 사진이 좀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아유, 멋져요, 멋져요. 인생샷으로 찍어주세요.